안녕하세요. 킹덤 전쟁의 불씨의 A게임TV입니다. 드디어 제가 99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와, 정말 제가 89 찍을 때만 해도 그렇게 어렵다고 안 했는데 이번에 99 찍을 때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99 찍고 0.3% 올랐는데요. 와, 이거 100레벨 찍을 수 있을지 이것도 참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올라온 걸로 보면은 민첩 체력이 있는데요. 뭘 찍는 게 좋지? 네, 이거 민첩을 올리면은 명중이 증가하고 체력을 올리면 방어력이 증가하겠죠? 최대 HP가 증가하나? 끝인가? 이게? 그럼 민첩 올려야겠다. 네, 민첩 적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99레벨 찍다니. 덕분에 또 도감의 인장 부분도 해야 되겠죠? 어디 갔어, 여기? 네, 요거. 치명타 피해 감소 15%, 치명 상태 이상 저항 5%. 네, 좋습니다. 이거 다음에 또 있나? 이거 다음에 또 있나요? 이거 왕국의 축복, 요게 또 있나? 없죠? 저게 끝인가 보다. 이건 뭐야? 찬란한 인장 부위. 이건가? 이건 또 어디서 얻는 거지? 정보가 없네요. 이거 설마 이게 100레벨, 101레벨, 102, 103, 104레벨 막 이래 되는 거 아니겠죠? 그런 거 같은데. 아, 정말. 아, 잠깐만. 저거는 그걸로 안 보이죠. 참, 이거 도감에서 혹시 그 다른 게임들 하시는 분들, 그 개발자님들 보시면은 킹덤 전쟁의 불씨의 요 부분 이 시스템을 카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점에 있는 걸 바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눌리면은 최저가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등록된 매물이 없으면 최저가가 와 6,500, 8,000다. 야, 미쳤다. 네, 요런 식으로 해서 바로 빠른 구매가 가능합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뭐 딴 게임들 리니지라든지 넥슨에서 나온 그런 회사들이 만약 제 영상을 볼 리는 없겠지만 보신다면은 이건 그대로 카피하셔서 쓰시면은 유저분들이 매우 좋아할 거라고 제가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시스템은 좋은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습니다 이거. 네, 320 이렇게 가격이 바로 나오잖아요. 네, 최저가 140. 그래서 유저분들이 보다가 이건 좀 싸네 싶은 것들은 그래서 140이면 저렴하죠. 네, 이런 것들은 바로 구매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정말 시스템 잘해놓은 거예요. 10 광전세의 만토가 99밖에 안 해? 와, 정말 싸다. 네, 정말 싸네요. 이거 정말 네 가격이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아마 옵션 자체가 스턴 저항이랑 스킬 데미지 감소다 보니까 아마 인기가 조금 덜한가 봅니다. 이게 옵션 자체가 힘삼 이런 것들은 가격대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용의 잠금도 왜 110밖에 안 하지? 와, 정상 쪽에 보면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파란색 아이템이 좀 더 장사가 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개가 팔렸네요. 그래도 많이 팔리진 않는데 빨간색 아이템, 영웅 아이템 파는 거 이거 팔리지도 않고요. 네, 파란색 아이템만 쭉 올렸는데 파란색 아이템이 그나마 좀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99를 찍고 났더니만은 오늘이 10월 2일이네요. 와,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면 11월이 될지 11월은 안 되겠죠. 100레벨 찍으려면 12월은 돼야 되겠죠.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뭐 끝까지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점 쪽에서 성장 지원에 가서 이벤트에 가서 일괄 구매 또 구매 다 해야죠. 쭉 구매 돌리고요. 예, 보조 캐릭터 돌려가지고 빨리 이거 이벤트 던전 충전을 빨리 해야 되는데요. 잠깐만, 이게 6까지 구매 가능하죠. 100렙 가능. 야, 100렙. 네, 여기 자, 이거 두 개 등록 완료됐네요.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귀찮게 이런 거 일반 혼수한권 이거 뭐 볼 거 없잖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열리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니까 혹시 리니지 M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거 보고 좀 따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방 조금 열어봐야 되겠죠? 이건 뭐 개천절 이벤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가 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열어가지고요. 예, 인벤토리를 좀 피워놔야 됩니다. 인벤토리가 좀 늘 꽉꽉 차가지고 이건 볼 거 없네.
카드 세 장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 카드 세 장인데요. 뭐 사용해봤자 뭐 나오는 것도 없잖아요. 네, 파란 색깔 그냥. 네, 파란색. 여기는 이제 그 다음은 뭐 녹색이랑 섞여 나오겠죠? 네, 나왔고요. 그리고 그게 룬이, 제가 업하고 있는데 룬이 지금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속 강화 진행. 네, 진행 한번 해볼게요. 실패했고요. 이 50%가, 아, 정말 50%. 와, 50% 참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만큼 확률이 낮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이템 제작할 때 늘 신경 쓰셔야 되고요. 변신 쪽에 가서, 예, 영웅 합성할 거 있나요? 아, 합성에 가서 영웅 쪽에 합성할 게 없네요. 예, 전설 카드 전부 전설 확정. 네, 확정했습니다. 어, 프로고스가 5장이나 되네요. 한라는 6장, 역시. 프레지아, 셀리스, 아슈루스 3장, 킹하서. 그러니까 확률이 낮은 애들은 한 장씩 나오고요. 예, 이렇게 카밀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여러 장이 나오네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걸 보세요. 프로고스랑 한라는 그냥, 예, 제가 예전에 영상에 킹덤 한란의 불씨라고 했죠. 네, 한란이 그 정도로 많습니다. 영웅 확정하고요. 영웅도 많네. 어, 뭐 영웅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영웅이 지금 너무 많네요. 영웅도 합성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 예, 영웅 합성 좀 빨리빨리 좀 돌리기. 아이, 뭐야. 아, 네. 빨간색만 잔뜩 뜨면 좀 기운 빠지죠. 이게 몇 장이, 우리가 보기에는 11장이지만 여기 들어가는 게 우리가 3장씩 3장씩 이게 합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빨간색이 나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네. 확소환하고요. 딱 확정. 영웅 확정. 전설 확정. 네. 합성해서 자동. 예, 네, 그러니까 한, 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나오네. 저럴 땐 정말 힘이 빠집니다. 와, 내가 이걸 왜 돌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이야 이렇게 많이 퍼주니까 가능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저 진짜 좌절이죠. 네, 예전에 저거 현금으로 구매하셨던 분들은 정말 좌절입니다. 좌절. 일단 카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설 쪽을 보면 아직 강화할 게 많이 있습니다. 2페이지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전부 이번에 획득한 거 전부 추출 다 돌리겠습니다. 네, 일단 카드부터 강화를 다 해서 좀 강해져야죠. 저거 하나에 만 개씩 들어가니까요. 지금 4장 강화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면 5장 강화하고 6장, 7장까지 강화 가능하겠네요. 됐다. 이것도 되네? 아, 조금 부족하네요. 네, 카드 강화. 네. 어차피 다 강화할 거라서요. 이건 뭐 일일이 뒤져보고 안 해도 됩니다. 치명타 피해, 치명타 저항 2% 강화. 그리고 치명타 피해 2%, 침묵 명중 2%, 그 다음 강화, 그 다음에는 이동 불가 명중, 치명타 피해 감소, 그 다음 강화. 네, 이런 식으로 강화하면 능력치가 계속 오르죠. 방어력 25, 와 이거 좋다. 최대 HP 1500 강화. 짠. 스킬 데미지 감소, 치명타 피해 감소 2%. 뭐 다 필요한 옵션들이니까요. 네, 일단 방어력이 제일 좋긴 하죠. 동명중 물리관통 내성. 네, 이건 좀 잘 모르겠네요. 자, 강화. 자, 그 다음에는 스턴 적중. 저것도 저한테 필요 없네. 영웅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조금만 더. 아, 안 나온다. 아, 안 나오네요. 네. 아, 하나 나왔다. 잤네. 확장하고 카드 추출하면은, 아, 하나 부족하다. 아, 하나 더 강화할 수 있었는데. 능력이 217만 나옵니다. 217만. 와, 그러면은 해까지도 해야겠네요. 패스에도 확정 돌려야겠네요. 영웅 확정, 전설 확정. 오우, 플레이그 봐요. 로제리아, 뭐 아크마, 뭐 이런 애들. 메피, 와, 라라, 이런 애들이 확률이 낮구나. 이 열어보면 압니다. 어느 게 확률이 낮은지가 금방 보이죠. 참, 그런데 펫 쪽은 그 변신보다 변신보다 수량이 적기 때문에, 네,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월 가야죠. 네, 초월 강화 가야 되기 때문에요. 오, 많이 나온다. 어이, 훨씬 잘 나오네요. 두 장. 네. 오우, 네 장이나 나왔어. 우와, 많이 나왔다. 네, 합성하고요. 오, 확정, 영웅 확정, 전설 확정. 영웅에서 합성. 네, 카드 등록 합성. 이렇게 돌려가지고. 오, 보라색 세 장 나왔어. 아이, 응, 뭐, 광도 있을 수 있죠. 네, 닫기. 요것도 또 합성.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방송에서 계속 카드만 썩는 것도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카드가 카드 강화 쪽에 보면은 없습니다. 그쵸? 영웅전설. 네, 없습니다. 영웅전설 신화 다 끝났네요. 초월만 남아 있습니다. 자, 초월 쪽에, 어떻게 하더라? 이건가? 아, 이거, 네. 얘보다 얘 두 개 먼저 뽑는 게 효율이 더 좋겠죠? 아닌가? 아니지. 아우, 죄송합니다. 합성을 둬야 되는구나. 전설 합성을 돌려야 되는구나. 신화 뽑아야 되네요. 네, 신화. 한 장. 두 장. 셋, 네 장. 다섯 장. 다섯 장 나왔고요. 와, 많이 나왔습니다. 그쵸? 아, 전설 확정이지. 자꾸 영웅 눌리고 있어. 어우, 신화 카드도 이렇게. 자, 그 다음 다시 합성. 합성. 한 장. 아유, 안 나왔다. 확정. 그래도 뭐 거의 그러면 한 장꼴로 나오는 수준입니다. 오, 네, 운이 좋았네요. 한 장꼴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합성. 아, 이번에 안 나왔다. 전설 확정. 한 번만 더 합성할게요. 합성. 아,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합성. 에이, 안 나왔다. 자, 요거 합성하고요. 우와. 뭐야? 다섯 장 다 아크노스야. 와, 이게 말이 돼. 아, 이거 확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쵸? 어쩔 때 보면은. 뭐야? 전부 다 아크노스만 나왔나?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게 아크노스만 다 나왔지? 어쨌든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드 추출을 해야 되죠? 예, 자동담기 카드 추출. 자동담기 카드 추출. 예, 현재 보유량 35,000개네요. 자, 여기서 이제 초월 쪽에 가서 요거 만들어야죠. 와, 이거 뭐야? 아이, 5%? 아까 50%도 실패했는데. 아, 자, 짠! 실패. 이 마음을 피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26%도 뭐 꽝인데요,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계속 확률은 1%씩인가요? 1%씩 올라가지 않나? 짠! 실패. 전 몇 프로야? 5% 플러스 6%니까 지금 11%네요. 자, 11%. 10장 중에 한 장 성공이라는데 행운이 올까요? 짠! 실패. 역시 행운 안 옵니다. 아, 이 정도로 초월이 힘든데 이거를 그냥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화까지 돼 있으니까요. 참 이게 지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초반에 제공 안 받고 직접 구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쵸? 신화도 잘 안 나왔을 텐데 신화 구하고 초월까지 하신 거 진짜 일부러 볼 때마다 초반에 달리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다. 뭐 그런 거 진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 있다 보니까 막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참 이번에 그 제작에서 이벤트 있잖아요. 말은 살찐다. 여러분들은 다 하셨나요? 저는 몇 개 못했습니다. 이거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조각난 이노센트, 어우, 세 개밖에 못 만드네. 스킬북, 마법서, 세공서, 뭐, 각성 주문서, 다른 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은 다 했습니다. 스페셜 카드 소환, 이거 빨간 색깔 다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는데, 뭐, 이노센트부터 먼저 할까요? 네, 이노센트. 이노센트 제가 제작할 수 있던가? 제주에서 기타에서 여기 있다. 각성석은 맥스. 와, 각성석 어떻게 이렇게 가루를 많이 모았지? 네, 가루 많이 모았네요. 이노센트로 여기 있다. 이노센트 만들면 각성석이 1500개. 오, 안 되겠다. 이노센트가 남아도네요. 각성석 이거 너무 비싸죠. 거래소에서 얼마 하지 이거 지금? 0.32? 320 다이아네요. 근데 이걸로 해서 이노센트 만드는 게 낫나? 잠시만요. 이노센트를 지금 필요한 포인트 이거 뭐 분배 확정 이거 좋은가? 이노센트 만들까요? 아,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이노센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 돈 주고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뭐 가격이 나쁘지가 않으니까 네, 이렇게 큰 돈을 써서, 와, 860 다이아 구매 진행.
1% 이거를 제가 저거를 하면은 많이 오르는지 모르고, 아, 장비 성장은 죄송합니다. 제작 들어가가지고 많이 오르는 건가, 능력이? 이노센트, 맥스, 두 개, 제작. 그럼 100%니까, 네. 돈쓴 만큼, 네. 이노센트, 초강란 이노센트, 아이도 여러 개 많다. 자, 그러면은 이노센트 근데 있을 때는 왜 여기 불안 들어와요? 불이 빨갛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노센트 사용, 확인. 이노센트 사용 확인. 여기 요거 넣어야 되나? 방어력, 오 좋다. 와, 이노센트 할 때마다 방어력이 많이 오르는구나. 아이고, 안 되겠다. 잠깐만요, 저게 제가 방금 800다이아 썼는데 방어력이 40이 오르면은, 가만 생각해보면은 저 다이아로 저렇게 올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거 사는 게 좋겠습니다. 0.36다 똑같이 같은 분이 팔고 있네요. 예, 작업장에서 판매하는 것 같은데. 예, 이거 선택 구매하면 얼마? 900다이아. 네, 900다이아. 어? 왜못 사지? 아, 지금 제가 방송을, 와. 아니, 지금 방송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구매를 했네요. 네네. 아,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이러면서. 네, 이노센트. 하나밖에 못해? 아이, 참. 네, 그래도 하나라도 하면은, 와, 이게, 방금 아까 전에 급하게 하긴 했는데, 확인하고, 야, 이게 많이 오른다. 네, 방어력이 20이나 오르니까 좋다. 이거, 가격 조금 내려가면 좀더 해야 될것 같네요. 네. 그래도, 아이, 1,600 다이아나 써버렸어요. 5,000 다이아밖에 안 남았네. 또 빨리 상점에서 물건 좀 팔면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재료들은 맑아기는 뭐 있지? 편자랑 뭐 이렇게는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이템들, 뭐 기타 아이템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팔만한 것도 별로 없고, 뭐 그저 그렇습니다. 제 여기 뭐 많이 쌓아두기만 쌓아두지, 이런 것들 다 열어야 되네. 네, 이런 것들은 뭐 10다이아, 요즘 요것도 전설도 10다이아밖에 안 해가지고 속상합니다. 네, 전설 무기 합성을 좀 해야 되나? 요 인장, 이거 인장 해봤자 오르지도 않을 텐데, 인장 뭘로 하지? 인장이 7인데 요거 7짜리 요거 해가지고 7 뜨면은 방어 인장이나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선택. 강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 기대도 안 하는데요. 17%네요. 아유, 17%는 뭐, 네. 오늘 A게임TV였고요. 오늘 99레벨 찍은 거 형님들한테 가장 빠르게, 좀 소개해드렸고요. 100레벨까지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릴게요.